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즘 유행인 하리보코와 구토를 만들 건데요. 저희는 좀 다르게 하리보 다른 종류랑 마이구미랑 러버러버라는 좀 젤리가 들어간 그런 마시멜로우가 들어간 젤리도 가져왔습니다. 이거를 이사이다에 넣어서 젤리를 불린 얘기를 사왔는데 러브러브라는 시럽 들어간 젤리 하나 사왔고요. 그리고 이거는 근본 젤리죠. 근본 젤리. 사이다를 어느 정도 넣어줬으면 젤리를 까서 넣어줄 건데요. 소리가 너무 안 들리는 것 같아서 인간 삼각대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제일 일반적인 젤리, 하리보 젤리 먼저 넣어볼게요. 오리지널. 맛을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하얀색 빼고 넣겠습니다. 젤리를 넣으니까 겉에 기포가 이렇게 올라와요. 하리보 가루.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냉장고에 얼려놨던 거를 꺼내왔는데요.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냉동실에서 아니 냉장고에서 사이다에 불리니까 원래 크기보다 엄청 커졌어요. 한번 소리 들려드릴게요. 손 마이크 스탠드가 또 도착했어요. 한번 들려드릴게요. 근데 원래 더 올려야 되는데 여러 문제들로 인해서 지금 먹어볼 건데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아요. 안에는 더블 뿜 젤리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약간 도식감에 도움 주는 것 같기도 해요. 포도 맛이랑 하리보는 그냥 그런데 한번 그때 얼렸던 겉에 설탕 묻어있었던 신기한 식감인 것 같아요. 오히려 마시멜로 부분이 약간 저는 쫀득할 줄 알았는데 쫀득합니다. 그리고 안에 잼이 들어있는데 잼도 살짝 얼어서 약간 더 좋은 식감을 주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해볼 거면 하리보 말고 이거 마이구 어떠셨나요?